three, two, one, right.안녕하세요. 스왈로우입니다. 일단은 제 콜사인 스왈로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콜사인 스왈로우는 스왈로우 영어 단어가 그 제비 그리고 동사로는 삼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비처럼 이렇게 조용히 빠르게 날아서 그리고 그 목표물들을 삼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 콜사인을 지었던 거고 이 콜사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했던 콜사인이었습니다. 그 인트로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로고 자체도 그래서 제가 제비가 이제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스왈로우 제비가 이제 폭탄 그것들을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인트로 영상은 이제 간략하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는 DCS 그리고 비행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잘 안 하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고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게임은 게임처럼 즐겨야 되는데 야 이렇게 복잡한 게임을 하냐 게임 한번 하려고 공부하면서 해야 된다 하드코어 게임이다 이게 어렵고 네,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 하지만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러한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공부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말 그대로 This is 하드코어 게임이기 때문에 조종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무래도 많은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하드코어라는 이 게임에 대해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해 함께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게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들을 들으면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야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저처럼 고인물이신 분들은 한번 옛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펠콘 3.0입니다. 3.0 제 기억으로 저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정품으로 박스로 된 거 매뉴얼도 되게 두껍고 박스로 해서 5.25인치 큰 거 디스켓 6장인가 6장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국내 그 유아용 왕구 파는 데서 샀거든요. 신기하죠. 그 유아용 어린이들 왕구 파는 데 저 게임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보물처럼 정말 바로 샀던 기억이 납니다. 펠콘 3.0에 대한 그 참 굉장히 펠콘 3.0은 우리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펠콘에 대해서 어떤 좀 완성된 게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음악 같은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F18, 미그29 그런 것도 추가로 나왔던 것 같고 스펙트럼 홀로바이트에서 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건 척의거. 네, 척의거는 이것도 꽤 유명한 게임이죠. 그 고인물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거라는 공중전, 척의 공중전, 뭐 어떤 공중전의 매뉴얼 같은 그런 신적 게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에이스 오버 유럽과 에이스 오브 퍼시픽. 이 두 게임은 제가 2차 대전 게임,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할 때 나름 되게 재밌게 그리고 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인터랙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게임 화면인데 실제로는 네이비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당시 어디 그 세진 컴퓨터 뭐 그런 데서 샀던 것 같아요. 그게 로안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만들었었는데 나름 F18에 대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은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파이터즈 프로젝트
이게 또 나름 그래픽 깨끗하고 괜찮은 저기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스트라이크 파이터 스프로트 1도 있고 뭐 콜드워였나?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스라엘, 베트남 다양한 종류의 그 전투기들을 볼 수 있었고 저게 좀 하드코어 약간 좀 하드코심 게임은 아닌데 나름 깨끗한 그래픽과 재밌게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하인드 이게 지금 DCS에서 보시면은 그 MIL24 하인드 이게 인터랙티브 매직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었는데 나름 꽤 옛날 게임인데 그래픽도 되게 단순하면서도 근데 나름 굉장히 신선했던 게임이에요. 저게 제 기억으로 막 내려서 사람도 막 헬기에서 문 열면 내리고 그랬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치랑 하인드랑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거 보시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인스 롱보, 아파치 롱보 1, 2 두 가지 다 있었고 저 때 느꼈던 그 TADS 시스템에 대해서 저 게임에서도 구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말 그대로 헬파이어를 산 능선 건너편에서 레이더로 탐색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산보다 낮게 비행을 해서 헬파이어를 쏴서 산 건너편에 적을 타격한다 뭐 그런 굉장한 TADS 시스템에 대해서 구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루프트와페 커맨더 SSI에서 만든 건데 재밌게 그냥 2차 대전 풀었기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 레드바론 레드바론은 이 붉은 남자 그 리토벤 1차 대전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굉장히 저또 공중전에 대해서는 산뜻하고 재밌게 했던 일단 B-17 플라잉 포트리스 이거는 이제 B-17 폭격기에 대해서 각 조종사부터 해서 뭐 이렇게 사수들 위치별로 이제 움직이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신선한 게임이었고 이 수-27 플랭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DCS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랭커 제가 1.0? 1.5?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데모부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데모 그 다음에 정품을 좀 사서 했었었는데 나름 굉장히 좀 러시아 전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뮬레이션에 맞게 잘 만들어진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인스 F15 제인스 시리즈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되게 많이 내놨는데요. 제인스 F15도 있었고 제인스 F18도 있었습니다. F18 같은 경우는 안에 영문 매뉴얼이랑 같이 해서 굉장히 네, 정품의 소장의 느낌으로 굉장히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로피언 에어 이게 또 그 2차 대전 프로기 이거는 대규모 폭격편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폭격편대의 상부에서 공격하고 하부에서 공격하고 여러가지 구맨줌도 하면서 재밌게 했던 게임이에요.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듀서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를 그때 게임 잡지를 샀는데 이거를 무료로 줬었어요. 네, 그래서 했던 게임 굉장히 기억이 나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거는 퍼시픽 파이터. 네, 이건 사실 IL-2, 원조 IL-2 그 스트로모빅에 대한 두 번째 버전? 그 IL-2가 원래 유럽 항공전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태평양전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죠. IL-2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드코어 게임이었고요. 정말 그 신기한 그 피격이 됐을 때 부위별로 막 이렇게 부서지는 그 정말 그 어떤 데미지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됐던 혁신적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성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게임, 최고의 게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저게 IL2 스트로무빅 1946까지 넘어오고 지금 이제 페트로보 스탈링그라드까지 BOS까지 그리고 COD 클리프오프도브까지 해서 이게 모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대전 비행 시뮬레이션의 표본이 됐죠. 지금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콤뱃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저도 되게 괜찮게 했던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재미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사실 비낭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유명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어떤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EF2000, 이 EF2000이 좀 또 나름 되게 하드코어 했었어요. 이게 DID에서 만드는 거였는데 한참 그때 저기 우리나라 FS 사업 본다고 F15, EF2000, 유로파이터와 그리고 라팔, 수호이 37이 35였나? 네, 그 어떤 4파전의 어떤 그 경쟁을 할 때 후보 기종이었으면서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F18 코리아, 이거는 나름 그 조종석에 대해서 구현을 되게 잘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제인스 F18도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IF22. 네,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IF22도 있고 IF16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헬기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인게이지 에너미드, 이게 포만치대 호컴이 있고 아파치대 하복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름 되게 그 전술적으로 즐길 수 있으면서 이렇게 헬기 시뮬레이션 게임, 그리고 어떤 지상 모델들 AI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괜찮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다 가끔 하는데 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지상전, 그 헬리콥터를 통한 지상 그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트라이크 커맨더. 이게 또 만화로 막 나오면서 게임이 그 내가 그 게임 안의 주인공처럼 만화 주인공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브리핑하고 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도 뭐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즈에서 만든 플리트 펜더. 이 마이크로 프로즈가 사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관련해서는 되게 하드코어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로 유명해요. 플리트 펜더 같은 경우는 F14에 대한 그 기반으로 한 거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잘 만들었고 글로벌하게 미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했던 게임으로 생각납니다. 그리고 라이즈 오브 플라이트, 이거는 뭐 지금도 거기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1차 대전 프로필인데 데미지 모델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픽도 깨끗하고 지금 아마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할만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페트로 브리튼, 이거는 또 특성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 유럽 항공전에서 저기 어디죠? 노르망디 해안 상륙작전 하는 과정에 그 영물 해협에 대한 그쪽에 대한 항공전인데 이게 굉장히 신선했던 게 그 게임 자체를 전략적으로 항공 지도 그 지도를 보면서 전략을 짜면서 내 그 임무를 보내고 이런 나름 굉장히 어떤 신선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그 어떤 지하 벙커 그런 데서 이제 그 비행기 위치 막 그 여자 군인들 나오고 영국에서 막 위치
놓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한 게임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이스 아파치 롱본 2 아까 말씀드렸고 IF-16도 아까 IF-22 같이 나온 게임이고요. 이 제트팩 이건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게 노바로직인가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았어요. 약간 그 하드코어보다도 하드코어랑 같이 섞여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대중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PC방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만큼 좀 대중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F-16, 뭐 B-29, F-22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탑건 파이어 앤 윌. 와 이거 우리 탑건 1 뽕을 받은 사람들은 이 게임은 다 했을 거예요. 게임이 음악도 나오면서 게임 처음 시작할 때 탑건 그 영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탑건 초반의 영상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되게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거 탑건 항공모함 착륙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게임할 때 화면에 또 다른 화면 판이 하나 더 나오면서 어떻게 뭐 미사일 쏴서 격추되면은 격추 화면이 하나 더 나오고 이런 막 그런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에이텐 쿠바 이거는 이제 그 DCS가 사실 에이텐 좀이 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에이텐에 대해서도 얘도 굉장히 좀 나름 에이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섬세하게 잘 표현했던 그런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IL2 스트로무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IL2에 대한 원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네이비 파이터즈 USNF ATF 파이터 아날로그 언솔로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네이비 파이터즈 USNF ATF 뭐 이런 이것들이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동서 게임즈였나 거기서 한글 매뉴얼까지 같이 해서 출시를 했었어요. 되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 이거는 그 하드코어보다는 어떤 좀 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준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데모 버전으로 해서 막 많이 배포가 됐었고요. 이게 그 제가 유독 기억나는 거 그 X29라는 날개가 앞으로 된 거꾸로 된 그게 나왔었거든요. 이 ATF에 나왔을 때 ATF 어드밴스 택티컬 파이터즈 그런 거였는데 저 ATF는 이제 말 그대로 최신식 전투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신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X29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들이 기총이 되게 무적의 기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 부서지는 그런 게임이었고 그리고 패권 3.0에 이은 4.0 4.0입니다. 보시면 이거 윈스 오버 플랜더스 필드라는 건데 이거는 1차 대전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근데 나름 잘 만들고 괜찮아요. 되게 재밌고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뭐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들이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현대전까지 뭐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민간 관련 민간 민항기 제가 최초 민항기 했던 게 풀심 2004였거든요. 2004 하면서 이것도 참 되게 물론 전투하고 뭐 이렇게 격동적인 건 없었는데 나름 비행에 대한 실제 민항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 풀심은 특히 애드온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그 빰대지라고 하는 PMDG 사이에 어떤 그 기체 비행기만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공항에 놓은 유료 무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많이 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풀심 2004 그리고 풀심 X 지금 보는 이제 뭐 스팀으로 풀심 2020 그냥 뭐 구매해서 다운받으면 되니까 지금 풀심 2020도 있고
프리페어드도 있고 엑스플랜도 있습니다. 엑스플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 개발을 하거나 어떤 그 관련된 그 항공 역학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 실제 역학적 구현도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플랜은 굉장히 이것도 섬세한 게임이고 얘도 이제 애드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기 제가 했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그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살면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종류도 되게 많이 했는데 조이스틱 장비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첫 조이스틱이었었는데 퀵샷 제품이라고 해서 퀵샷 옛날에 조이스틱 많이 만들었거든요. 인트루더라는 이 제품. 여기 스로틀도 있어요. 스로틀까지 같이. 특이하긴 한데 이거 굉장히 나름 괜찮았어요. 보시면 뚜껑 딱 눌러서 뭐 무장투어 버튼 누른다든지 되게 이렇게 느낌 좋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드와인더 시즌 사용했었고 이거 굉장히 이것도 나름 하드코어한 조이스틱이었어요. 썬컴 저게 구하기도 힘든 거였는데 썬컴 탈론이라고 해서 저 F15 레플리카 F18 레플리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인스 F15, F18 할 때 저걸 같이 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는 육맨 포 스피드백. 이게 세계 최초의 그거였어요. 그 포 스피드백이라고 해서 진동이 느껴지거나 내 전투기가 피격돼서 진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기총을 발사할 때도 진동이 느껴지고 또 프롭기를 조종을 하다가 뭔가 이 스톨 상태에 걸리면은 기체가 떨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힘을 받게 하는 떨리는 그런 걸 구현했던 굉장히 신박한 조이스틱이었어요. 저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세이텍의 X52 프로. 얘도 굉장히 그 에이스 알파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팔렸던 조이스틱이죠. 이거는 매우 유명한 트러스트 마스터의 A10 워호그 레플리카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비행 시뮬레이션 입문하는 사람들이 끝판왕이었죠, 사실. 네. 매우 정확하고 좋고 이건 어쨌든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조이스틱이고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이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VK20의 글래디에이터.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간단하면서도 다양하게 보시면은 보시면 좀 불이 있는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게 해키인데도 버튼을 눌러서 한번 눌러서 두 가지 기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러더인데요. 러더는 VKB 러더 그리고 세이텍 러더 그리고 저 역시 고인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트러스트 마스터 이렇게 쿠거팩 있고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윙링 오리온 조이스틱. 나름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이외에도 버필 회사께 제일 좋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고 많이들 사용하는데 윙윙 오리온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트러스트 마스터랑 두 가지를 다 사용해봤을 때는 근데 가성비로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DCS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다들 아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제가 했던 이 수많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들에서
사실 최근에는 뭐 종류 많이 회사도 망하고 뭐 종류도 많이 없어요. 지금은 뭐 많이 알려지고 전투 일단 전투 비행 시뮬레이션은 사실 DCS가 독보적이고 그리고 2차 대전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IL2 네가 독보적이고 그리고 1차 대전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라이즈 오브 플라이트가 1차 대전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라이즈 오브 플라이트가 독보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뭐 물론 지금 그 IL2에서도 그 2차 대전 그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사실 1차 대전 독보적인 건 옛날에 레드바론이었죠. 레드바론이었는데 어쨌든 1차 대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재미와 박진감이 없다 보니까 인기는 사실 없는데 어쨌든 공중전에 대한 그 기동적 감각은 1, 2차 대전 거를 하는 게 익히는 거는 좋습니다. DCS의 모든 모듈을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종별로 나눠서 정말 그 공부하듯이 함께 공부하면서 모두가 그 전문가가 되고 DCS가 대한민국에 아주 대중적으로 잘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러한 DCS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DCS 하면은 스왈로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 주시고 조회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더욱더 힘내서 최고의 영상들을 만들고 또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